네, 2023년 6월 감사원의 불법 정치검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우성 지하철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민의 요구와 지지 속에 제출된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잘못된 행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5년에 한 건도 일어나기 어려운 참사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이 2년도 되지 않아 쌓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고치기보다는 잘못을 숨기고 진실을 억압하는 독선과 오만,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실 앞에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 노선 변경에 이어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커지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신속한 실시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는 대통령이 잘못에 대해 직언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남긴 데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적극 동의하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과 대통령의 관계가 검찰총장과 부하검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될 겁니다. 제대로 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한 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사라지는 행사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와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도 한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임기 2년도 안 되는 지지율 30%인 대통령과 주가 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 있는 판단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만든 대통령을 사실상 유폐하고 식물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국민에게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아니라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진 대통령 부부, 그 자리를 대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 때까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진솔하게 대답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여당 대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로 인해서 이태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지연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 큽니다. 검찰은 더 이상 자고우면하지 말고 수사심의 권고를 존중해 김강호 청장을 기소하고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김강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넘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이송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표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에게 이것은 꼭 통과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대통령이 기분만 맞추는 여당 비대위원장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치 않고 파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 산업을 지키고 또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KDI가 이미 발표한 아리백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아리백과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을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은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은 연이어 발표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전형적인 은발의 오줌누기식 겉돌기 정책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 또 무능한 여당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신용 사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정책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참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삼고와 내수부진으로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취약차주들의 문제 해결에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한 정책입니다.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 2023년 2분기 기준 이미 1천 조를 넘는 상황이고 그중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한계 자영업자 채무의 90%가 비은행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신용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5%부터 7%까지의 금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7% 이상의 고금리로 더욱더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있는 취약차주들은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고작 재정 3천억 원의 투입으로는 매우 적은 수의 소상공인들만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은발의 오줌누기식 정책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차주들에 대한 정책 조속히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선 집행률 10%에 불과한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비금융권의 취약차주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불이익이 없는 채무조정과 10년부터 20년 기간 동안 채무를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빚을 빚으로 갖고 있는 참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집중 대책 마련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준병 의원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을 지키겠습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국회의원입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제적 쌀 수급 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농정 민생법안 6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 생산 조정,
사후적 시장 의무 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와 여당이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정 민생 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이 붕괴된 지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심마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6천 원대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 7천 원대 대비 9.7%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국인 산지 벽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의 후속 농정 민생 입법 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법안 소위 과정부터 시장 격리 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여당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안 내용 대폭 수용, 농업회의소법의 정부안 수용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의지나 시급해진 식량 안보를 제대로 구축할 열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농정 민생 입법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해 12월 20일 농정 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며 민생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의 첫 회의부터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수기에 필요한 쟁점이나 이견을 제출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교체 요구는 생산적인 수기와 이견을 조율하자는 취지가 아닌 단순히 고의적인 지연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농심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농해수의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온라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농정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 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농심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동주 부대표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290만 명의 신용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각 은행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 자금과 함께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기, 수박 겉핥기, 언발의 오줌 누기 시기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연체하는데 그걸 다시 다 갚아야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놀리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빚을 갚고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또 빚을 지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던 정책입니다. 다만 악성부채 탕감과 정책 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안대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용도를 올려주고 금융상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액을 연체할 정도로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다시 대출을 받는다 해도 현재 은행의 엄청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카드론과 단기 현금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면 신용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 여러 은행에서 시행하는 상생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팔을 비틀어서 각 은행들이 상생자금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했더니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작 30만 원을 딱 한 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30만 원조차도 도움이 될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 은행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도 은행에는 또다시 엄청난 이익금이 쌓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빚에 허덕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은행들 팔을 꺾어서 돈을 토해내라고 할 것입니까? 상생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초과 수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상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동수 수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내 정책수석부 대표 유동수입니다. 지금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에 월급이 될지, 설 명절 앞두고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지 근로소득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감세의 진심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감세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에는 야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작년 59조 1000억에 달하는 역대급 세스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큼은 더 거쳤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소득세 국세수입 누계를 보면 2022년 대비 13조 7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부동산 등 전방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2조 6천억 원, 양도소득세가 14조 6천억 원, 큰 규모 감소로 감소한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1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총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도 점점 늘어서 2017년도에 13.2%에서 5년 만인 2022년도에는 15.3%가 됐습니다. 작년 7월까지 누계로는 17.8%까지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개가 5천 원이 넘고 딸기 500g 한 팩이 15,000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에 근로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갑니다. 실제 가계의 실제 가처분 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5.9%였습니다. 마이너스. 가계의 명목소득이 늘어나도 물가도 함께 오를 뿐더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 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정비용인 비소비 지출 중 이자 비용이 22년 3분기 대비 24.2%나 상승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1.2% 늘어났다고는 하나 고금리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가 되는 근로소득자만 예외입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살펴봐도 작년에 비해 법인세 마이너스 26%, 상속증여세 마이너스 14.4%, 양도소득세 마이너스 24.6%가 감소합니다.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2.4% 늘어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근로소득세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0조 4천억이었는데 2017년 35조 1천억 원에서 25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2017년 대비 72.1%에 달합니다. 부자에게는 열심히 세금 깎아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에게는 소득 있으니 세금 내라 이런 것입니다. 공정한 조세정책은 부자와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은 가능한 한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50억으로 500%나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 등 자산가 감세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지갑 근로자를 위한 감세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9년 전인 2015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 세액공제 요건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입니다. 공정과세의 기본으로 돌아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자녀 공제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중산층과 서민 근로자들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위 의장님이 반도체 산업과 탈원전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나오는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내심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이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책이었습니다. 책은 TSMC,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왜 선물해 주세요? 그랬더니 부러워서요, 그러더라고요. TSMC가 왜 부러운데요? 그랬더니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TSMC도 아리백 선언을 했거든요. 재생에너지를 TSMC가 확보하는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 부럽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KDI 보고서 정책위 의장님 인용해 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쯤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은 정말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 결론에 대해서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작년 1월에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을 때 5명 중에 4명이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검찰 뭐 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제 열렸던 수사심의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냈답니다. 1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났으니까 지체 없이 기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청장을 기소도 못하는데 그 윗선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등등등의 얘기를 해왔어요. 이제 서울청장 기소하시고 그 윗선 다시 다 수사하시고 처벌할 사람들 처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선거법.
그 선거제도 관련돼 가지고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이상하게 나서 좀 바로잡을게요. 어제 뭐 그 비례대표제를 병립과 연동형을 반반씩 한다라고 마치 그게 민주당 아닌 것처럼 매일경제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또 그 기사를 내서 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안은 정개특위 간사하고 정개특위 일부 위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당 원내대표한테 그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면 나도 논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어제 오찬장에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상의한 결과 윤재욱 원내대표는 연동형의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안이 아니냐 해서 정개특위의 여야 간사와 일부 그 위원들께서 그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서 양당 원내대표에 제안했던 내용이다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